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진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현역강에서 우승 상품으로 받은 힐링미 안마의자가 드디어 도착을 했다고 해서 또 할머니 집에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왔는데요.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색깔이 되게 심플해가지고 어디 갖다 놔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팔 받침대가 있어요. 진짜 되게 편리한 것 같고요. 너무 궁금해서 한번 앉아서 제가 직접 받아보겠습니다. 짠! 오! 이야! 이게 돌아갑니다, 이게. 디자인 예쁘고, 그냥 일반 소파처럼 편하게 쓰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코스가, 안마 코스가 한 6가지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내 마음 코스로 해볼게요. 아, 이거 누가 되게 주물러주는 것 같네요. 되게 편하다. 아, 시원하다. 저희 할머니한테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해볼게요. 할머니 어때요? 좋지요. 아이고, 좋네요. 안마 코스를 되게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또 시장에서 일하고 힘들 때, 뭐 안마 받고 싶을 때 여기 앉아서 그냥 요것만 누르면 바로바로 안마를 할수 있어요. 아이고, 고마워라. 블루투스 설정이 이제 가능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. 제 노래 중에 하나 한번 틀어볼까요, 할머니? 어때요, 할머니? 대박이죠? 여기서 나오네? 그죠? 신기하죠, 할머니? 이제 안마 받으면서 노래 들으면 돼요, 그래. 할머니. 저기로 안 틀어도 좋네. 되고. 되게 아이고. 좋죠, 할머니? 아, 좋다. 편지. 아, 여기서 나오나? 네, 되게 오. 신기하죠, 할머니. 이제 저 말고 이 안마기가 할머니 어깨를 대신 주물러 드릴 겁니다, 할머니. 그래. 걱정 마세요. 이 안마기는 저랍니다, 할머니. 지금까지 힐링미 안마기 덕분에 저 전유진이 할머니에게 힐링, 아니, 효도하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!